9년 차 커플입니다. 남자친구가 올해 겨울 전에 저에게 프로포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. 근데 지금 벌써 하반기잖아요. 겨울까지 몇 달 안 남아서 요즘 매일매일 너무 떨립니다. 남자친구가 어디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? 혹시 오늘인가? 싶고 지난번에 한강에 유람선을 타러 갔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. 유람선이면은 이러다가 신부전증에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은 하루하루의 연속이에요. 이분은 뭐 그럼 하자고 할 때마다 계속 두근거리겠네. 제 심장이 터지기 전에 프로포즈 받을 수 있을까요? 예고제 기간을 두고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죠. 그러니까요. 진짜 약속을 하신 거예요? 원래는 결혼을 막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연애를 이제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걸 다 알고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 결혼은 언제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막 만나면은 12시간 막 데이트를 하는데 막 헤어지기 너무 싫은 거예요. 아직도 설레요? 네, 아직도 너무 설레고 막 그런 좋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 혼자 막 생각을 한 거야. 이제 내 나이를 생각하면 뭐 이때쯤 하고 싶고 근데 또 프로포즈는 이제 받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생각한 그 나이에 딱 그 월에 하려면 월까지 월까지 맞아야 돼요? 네,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절기로 할 걸. 야, 근데 이거 저렇게 얘기하면 부담되는데. 이게 가을이라고 두니까 여름이 되고 나서부터 막 뭐 조금 하자고 하면은 이제 막 심장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오늘인가? 네, 오늘인가? 막. 한강 유람선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일반 유람선이 아니라 디너가 포함된 이제 그럼 완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진짜 냄새가 좀 나는데 그래서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디너를 딱 먹고 해 지는데 막 반포 무지개 분수가 막 나오는데 때마침 미쳤네. 감격스러워서 막 하고 있어요.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. 이거는 거의 100% 아니야?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 흘려야 된다 막 하고 있었는데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하고 그냥 끝났어요. 이거 없었어요 이거? 너무 좋다 이거 없었어? 너무 예쁘다 이거 아니 반지 혹시 디너쇼 할 때 반지 삼킨 거 아니에요? 혹시 뭐 잊지 않았을까? 저도 그런 줄 알고 막 엄청 씹어먹었거든요. 나이 이상으로 씹어먹었는데 음식을 혀로 다 찾아봤어요 입안에서? 거의 지금 아밀라제로 음식 거의 이유식 소생을 잘했어야 돼요. 엄청 씹어 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. 그리고 뭐 후식에 뭐 나오는 거 없나 막 찾아봤는데 후식 막 칼로 잘라봤어요? 막 칼로 웃겠죠 막 칼로 웃게 보고 막 칼로 웃겠어. 저는 부사관을 이제 한 7년 정도 하고 전역을 했는데 직업군인 네, 이었었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좀 되게 오래 기다려주고 이제 저는 이제 GOP에서 오래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고마운 게 있어서 항상 전역하고 좀 많이 잘 돼서 이제 평소에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정말 속된 말로 최수종이 한번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다 보니 최소한 데이트하러 갈 때 밥 먹을 때는 항상 이게 좀 부족함 없이 좋은 곳에서 먹자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. 좋은데. 그리고 이제 유람선은 사실 가보면 다 백허그 하고 있어요. 안 하면 나오지 안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. 그분은 거기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짚라인 타시는 분은 거기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동창들하고. 절대 안 돼, 안 돼. 전 몰랐네요. 거기는 다 그런 거 하는 건지. 혹시 우리 남자친구분 계획은 뭐 있으신 겁니까?
저는 아직 또래 분들 중에 이제 막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절차라든지 네.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좀 무지한 상황이긴 했었던 모르니까. 터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제 올해 안엔 해야 돼서 네. 일단은 날짜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 지금 할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저랑 깜짝이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저희도 신부전증 올까 봐 지금 그 김창옥 선생님께서 뭐 대략이라도 뭐 어느 시기가 좀 좋을지 정해 주신다면 야 파묘 나왔다 검지해줘야 돼, 검지. 날 받아야 돼. 와. 야, 이제 하나하나. 길을 좀 정해주세요. 근데 두 분이 나중에 TV 보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 여자친구분이 얘기할 때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 얼굴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. 아, 네.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멀리 있는 것처럼 보거든요. 아. 지그시, 멀리. 그게 사랑할 때 나오는 시선 처리예요. 근데 두 분이 그렇게 봐요. 9년이 지났는데도. 보통의 부부들은 그렇게 서로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지 않아요. 그냥 아예 보지 않고 말해요. 밥 먹으라고 해, 니네 애비한테. 니네 애비한테. 그러니까 일단 시선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두 분은 9년이 지났는데도 보고 있잖아요. 근데 멀리 있는 대상처럼 보고 있잖아요.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. 이게 본질이지 날짜와 계절과 요인은 암시토 안 하다. 전라도 말로. 암시롱 안 해. 아무렇지도 않다. 새벽에 일어나서 프로포즈 해도 돼요. 아무렇지도 않다. 사이가 좋으면 어처구니 없는 건 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야. 제가 우리 재성 씨하고 여행 한번 갔었잖아요.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맞으니까 되게 예상 못하고 별일도 아니야. 어떤 일본 그 식당에 갔는데 그분들이 불쇼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. 음식으로. 근데 이 사람 내가 하는 이 퍼포먼스가 되게 어색해. 뭐 됐어요 하면서 이러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가 거기에서 SNL을 찍고 있는 거예요, 막. 더 신나게. 신나게, 막 더 신나게. 걔네들은 돈 냈어야 됐어. 아, 맞춤형으로 해줬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잖아요. 그 식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네가 뭔가를 더 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. 그 사람 내가 불쇼할지도 몰랐어요. 근데 그냥 인생에 그렇게 찾아온 거야. 근데 친구들과 사이가 좋으니까 어디를 가든 재밌어. 오히려 계획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재밌고 되면 된 대로 재밌어요. 그러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계획을 신으로 세우지 말고 우리의 둘의 관계가 이게 핵심이다. 그러면 계획대로 되면 좋고 안 돼도 우리 둘의 관계가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세계를 맛볼 거라는 거예요. 일로 가도 좋고 절로 가도 좋아요. 핵심은 두 사람의 사이다.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날짜를 너무 막 뭐 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디 가서 묻지도 마라.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대로 안 돼도 두 사람은 좋은 길로 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.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우리 프로포즈 한번 합시다. 송이 안녕. 우리 이제 만난 지 9년 차 정도 됐는데 일단 뭐 별탈 없이 잘 이렇게 지내왔고 지금 이제 준비를 이제 할 건데 일단 앞으로 잘 부탁하고 결혼하고 나서 손에 물 안 묻게 해주길 사랑한다. 자,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. 자, 다시 한번 생각해. 오케이. 타임. 자, 다시 한번 생각하고. 지금 저 뒤에 형님 보셨습니까?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. 당신들의 미래예요. 결혼 안 되는데? 미쳤나 봐.
자, 다시 해요. 지금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하루하루 절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변치 않도록 할게. 사랑한다. 나랑 결혼해 줄래?